노타의 최명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AI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티와 이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쪽에 대한 약 2만 5천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의 상용화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챗GPT 같은 이런 굉장히 고성능의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 기술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연산량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량화시키고 압축해서 훨씬 더 적은 연산을 가지고도 그 정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이런 AI 모델 경량화 기술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이런 AI 모델 경량화 기술이라는 요소 기술을 가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모빌리티 산업에서 AI가 훨씬 더 세상에 보편화가 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합성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심투리얼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저희 심투리얼 합성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그런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학습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분석해주는 그리고 생성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실제 데이터의 그런 부족함들을 합성 데이터로 결국엔 서비스화를 통해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취약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합성 데이터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합성 데이터를 구현해 주는 것이죠. 데이터를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더 채워줌으로써 인공지능 개발이 더 앞서 나가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아이디어를 디벨로핑을 했을 때 법적인 제도나 혹은 뭔가에 좀 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으셨는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 다 해결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테스트베드를 할 때 그런 거를 다 실제 데이터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더 소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힘들었고 디지털 트윈 환경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좀 데이터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늘려주시면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아무도 안 하던 거를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법과 제도는 거기에 대해서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전체로는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프로젝트를 걸림돌이 뭔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빠른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3D 모델 아니면 뭐 로우 데이터나 아니면 뭐 지형 정보 이런 것이 혹시 데이터로 제공이 가능한지 특별한 거 제외하고는 지금 그 보안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데이터나 정보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그 관련돼서 이제 법도 좀 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실 공공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응용성이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이랑 국내 기업을 비교했을 때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수집되는 규모 자체가 달랐는데 그러한 데이터 전략 같은 것이 있는지 유럽에도 저희 법인이 있고 미국에도 법인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AE라고 하는 이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하는 분들도 별도로 두고 있고 또 그쪽에서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수집을 하고 또 학습하고 그런 전략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내년까지 좀 보고 계시는 키워드나 아니면 좀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를 입힐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덩치도 크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 물류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인증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민간 업체에서 좀 구형의 그런 물류센터를 스마트한 물류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할 때 그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없이 좀 더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그런 물류센터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활동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금액적인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대학 창업하는 게 부문별 프로그램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하고 이제 손잡기 창업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문을 두들기면 거의 다 열려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부가 할 일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그 찾아보시고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만들어 볼게요.